자, 1대1 서로 한 세트씩 주고 받았고 이제는 또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지요. 세 번째 세트 체인 리액션 선수들 확인합니다. 자, 먼저 웅재스타즈에서는 아, 강력한 저그카드가 바통을 이어봤네요. 서울킥 김민철, 김민철가 그냥 아 쉬워요. 안 움직이고 버티고 막으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수비력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 네. 네, 그러면서 정말 김민철백이라는 말이 웬만하면 붙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요. 정말 대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인데 전 이 선수를 얘기를 할 때 전반적으로 모든 기량적인 측면을 볼 때 기본기가 가장 잘 잡혀 있어서 전 종족별로 안정감이 있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김민철 선수가 이제 연패 끝이 않았습니까? 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김민철 선수 힘을 내야겠죠. 네. 자, 김민철 아, 상대할 선수가 누구일지 또 궁금해집니다. STX 서울에서는요. 자, 김유단 선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STX 서울에서는 이 체인 리액션 김유란 선수가 많이 출전을 하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이 맵에서 승률도 더 좋고 하니까 김유란 선수가 이 맵에서 종종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처럼 팀을 대표하면서 뭔가 승수를 혼자 가장 많이 챙겨주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나와서 다른 그 선수들이 아주 그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베테랑의 그 어떤 그 근성으로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김윤환 선수입니다. 아, 그럼요. 예, 저그를 상대로 1승 1패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대가 저그전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긴장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특히나 앞서 아웃라인에서도 저그대 저그전 양 팀 저그들이 만났을 때 웅진이 이겼단 말이에요. 김윤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다시 가져와야 하는데 상대가 김민철벽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체인 리액션 세 번째 세트 출발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 먼저 왼쪽이 빨간색 진영이에요. 김민철 선수의 서그 진영 색깔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김민환 선수는 파란색 적으로 오른쪽에서 경기합니다. 네, 뭐 김민환 선수 브레인 저그 여러 가지 뭐 별명들도 많은 선수지만 네. 저는 이 선수 요즘 경기 보다 보면 중계하는 맛이 가장 나는 선수 중에 하나겠습니까? 원래 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색다른, 원래 네. 네, 색다른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일단은 김민환 선수 보다 보면 경기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팀의 또 선배였었던 예, 변인종 선수처럼 아~ 사나이는 스트레이트 뭐 이런 느낌도 네. 김민환 선수에게 항상 나서 그런 플레이가 참 좋더라고요. 예. 아, 뮤탈 뭉치기의 예, 원조. 네? 서경종. 아, 맞다. 헷갈렸어요? 예. 아, 맞아요. 네, 어머, 그렇죠? 서경종 선수한테 혼났다. 어떻게 1승 시킨건데. 네, 큰일 난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아마 이번 경기도 보고 있을 텐데, 일단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어, 미안해요. 네. 아, 순간 헷갈렸어요. 자, 아, 서로 오버로드는 중간에서 교체됐습니다. 김민철 선수. 사실 보통은 선수들이 딱 힘주고 막 뚫으면 뚫려야 정상인데, 아, 이 선수는 절대 안 뚫려요. 김민철. 네, 일단 뭐 김민환 선수는 구드론 저글링을 하면서 네. 역시나 또 공격적인 빌드를 준비해왔고 김민환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이것이 가끔은 자신의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역시나 공격 주도권을 항상 쥐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번 경기에 스통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야, 예. 지금 완전히 앞경기하고 네. 예, 앞경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앞마당을 예, 아니고 아, 아니네. 예, 일단 스폰이 예, 네. 먼저 가고 그렇죠. 또 상대방이 오버로드 두 번째 걸 요즘에는 뭐 바깥쪽으로 돌려서 늦게 뭐 들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일단 여러 가지 의심할 것들이 좀 많았었고 빌드 바로 봤습니다. 김민철 선수. 그러네요. 그렇죠. 상대가 또 그 이전 경기처럼 빠르게 이제 구도론을 해서 공격적인 그 태세를 취했다라는 것 자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예, 오버로드가 정확하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네. 뭐 앞경기도 봤기 때문에 아, 너무 배짱 있게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네. 자, 김민철 선수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빌드로 갑니다. 뭐 당연히 뭐 빌드 상성상 김민철 선수가 좋은 빌드를 선택을 해서 안전하게 맞기만 하면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고 앞서 서울 경기와는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일단 웅진스타즈 이번 경기 시작은 괜찮습니다.
앞서는 불안했습니다만 결국 경기력으로 그걸 승부를 받고 지금 SK 서울의 두 저그는 모두 다 구드론으로 빠르게 공략하는 빌드를 지금 계속 들고 나와요. 예, 같은 구드론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선수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조금씩 변칙수를 둘 수가 있거든요. 저글링을 상대가 예측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글링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글링으로 상대방을 압박만 해서 거기에 맞춤으로 저글링이 나오게 한 이후에 그 저글링을 살려서 지금 이 저글링 같은 경우는 살아 돌아와야 돼요. 네. 자신의 입구 쪽을 수비를 하면서 뭔가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역습이 무서웠고 그렇죠? 무서우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계속 저글링을 찍고 있는 의도를 알아야 되고 어중간한 판단 같은 거 모르는 게 김민환 선수예요. 지금도 예, 이 저글링을 통해서 한번 이득을 어느 정도 챙기겠다라는 생각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글링 계속 추가되죠. 네. 자, 두 기 더 왔습니다. 열 기까지 찍어놔서 이걸로 재미 볼 수 있으면 재미 보고 안 되면 일단은 좀 뒤로 뺄 생각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데 저글링을 더 찍었네요. 네. 네. 자, 근데 김민철 선수도 그에 대한 대응은 숫자 딱딱 맞춰주고 있어요. 예, 저글링을 거의 한 부대 정도까지 찍어가면서 계속해서 라바를 저글링 쪽으로만 쓰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테크상의 우위를 점한 이후에 경기를 풀어가겠다라는 것이 김윤환 선수의 생각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파이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네. 저글링은 근데 함부로 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일단 대치. 예, 어쩔 수 없는 게 자신은 원의 처리, 상대는 투의 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의 처리, 앞마당 쪽에 이제 해처리가 펴지고 난 이후에 라바가 더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바가 많은 이런 그 상대를 상대로 저글링 소모전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본제까지 쭉 저글링들은 빠져왔습니다. 네. 네. 게다가 상대방이 오버로드가 떡하니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가 맞춰이기 상당히 쉽죠. 네. 네, 일단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역시나 김민철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또 상대방이 라바를 계속 뭐 저글링을 생산하게 하면서 테크트를 좀 늦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이 필요한데 일단 김민환 선수는 엇박자로 일단은 좀 가려는 움직임. 네. 하지만 이게 딱히 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글링을 또 꾸준하게 찍었고 그 다음에 미네랄 수급도 앞마당 쪽에서 드론 3기가 붙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글링 머릿수 바꿔주기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예, 테크는 지금은 따라가기는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글링 양에서는 지금은 김민철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자, 김민철은 야금야금 조금 더 경기를 유리하게 본인 쪽으로 끌어오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은 오버로드로 계속 상대방의 저글링 수를 봤었기 때문에 저글링 수를 상대보다 2개에서 4개 정도만 많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드론만 계속 보충해주고 스포 콜로니를 한 타이밍 버텨주게 되면 결국 앞마당 멀티 빠르기 때문에 질만한 요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김인환은 역으로 꽈서 이렇게 앞마당 멀티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예. 자, 내가 그냥 칠 줄 알았지 이러면서 김인환 선수도 근데 봤어요. 네. 자, 일단 준비하고 있는 거 봤으니까 김민철도 느낌이 딱 올 거 아니에요. 예, 드론이 앞마당 쪽에 지금은 이 타이밍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뮤탈리스크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고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예, 그런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포콜론이 안전하게 건설하고 앞마당에서 투가스 먼저 먹으면서 뮤탈리스크 모아가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김민철 선수야 뭐 버티고 그냥 잘 막으면 되는 건데 뭐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선수인데 일단 막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뭐 가스 보유량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김민환 선수가 네 이런 식으로 경기해주면 저글링을 계속 찍었죠. 엇박자로. 많아요. 숫자는 많아요. 네, 뮤탈리스크 소수 보여주고 저글링을 더 찍었습니다. 김민환 선수. 그렇죠. 상대방이 드론 보충하는 타이밍 노리고 있죠. 네. 예, 한타 지금 노리고 있어요. 뮤탈은 딱 3뮤탈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저글링 아까부터 아껴왔었던 그 저글링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걸 저글링 정찰로 봤거든요. 자, 근데 일단 빨간색 저글링 하나가 전체 병력의 규모는 확인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허리를 끊어주면서 뮤탈이 나올 때 상대방이 저글링이 나올 때 한 대라도 툭툭 건드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과연 김민철벽이 될 것이냐 아니면 김민철벽 되겠는데요. 자, 김민환이 뚫어야 되는데 이게 안 뚫리나요? 김민철벽 이건 못 뚫는 건가요? 예, 스포콜론이 위치 그 다음에 저글링 싸우는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저글링을 활용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흠집도 안 가는 이런 상황이 됐죠. 아, 진짜 뚫으려면 사람 불러야겠어요. 네. 이거 도대체 안 뚫려요. 네, 그래서 문제인데 참 이 김민철 선수 이번 경기에서도 저글링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좋았습니다. 에헤. 그러다 보니까 맞고 나서 저글링이 오히려 상당히 많은 수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김민철 역시 수비의 달인인데요. 자, 어쩔 수 없어요. 김유라는 이걸로 목표를 삼았으니까 저글링 그리고 뮤탈리스크 같이 왔어요. 네, 저글링을 다시 한번 또 이거는 예, 들어가서 뚫겠다는 게 아니라 거의 보여주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내가 이런 공격적인 의도가 있으니까 너 계속 병력 뽑아라. 지상 병력 위주로만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저글링 뽑아놓은 걸로 한번 상대방의 대문에다가 노크를 하고 드론을 그 타이밍에 또 생산을 했거든요. 예, 앞마당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고 싶은 이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스쿼즈까지. 자, 김민철, 이제는 네. 아, 한타 여유롭게 막았으니까 이제 스쿼즈까지 운영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어요. 네, 굉장히 차분하네요. 그래도 네. 김민환 선수나 이렇게 두 명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이 선수들은 아무래도 약간 그 손해본다 하더라도 아이고, 이거 노리고 간 건데. 예. 네, 이후에 하나하나 이끌어나가는 운영이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긴 하는데 아유. 네, 이거 또다시 지금 큰일 나는 거죠. 네. 가뜩이나 지금 김윤환 선수가 자랑할 거 이거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서 계속 하나하나 야금야금 김민철 선수에게 내주면 큰일 납니다. 인구수는 거의 뭐 비슷한 상황 한 3 정도 김민철 선수가 많습니다만 네, 뭐 상대적으로 드론이 약간 더 적었었는데 김민환 선수 역시 앞마당에 드론을 최대한 좀 빠르게 보충해 주면서 뮤탈릭 싸움에서 바로 가스 들어가야죠. 한번 견뎌낼 수 있는 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뮤탈리스크가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정원이 양이 비슷해지면은 아오~ 경기 운영하는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김민철 선수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철 선수는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빈집을 들어갈 수 있지만 스포 콜로니가 있기 때문에 예, 김민환 선수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전술적인 측면도 김민철 선수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거기에 이런 건 김민환 선수에게 진짜 아프죠. 네. 참 운이 없는 거죠. 예. 네. 그것도 체력 빠진 애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네, 알아서 인공지능이 좀 발휘되는 것처럼 찾아가서 유도미사일처럼 네. 달려간 건데 일단 김민환 선수는 상당히 안 풀리고 있죠. 스컬지의 네 개에게 뮤탈리스크 두 개가 잡혔습니다. 네.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죠. 예, 정원링이 위쪽으로 회전을 해가면서 정원링이 앞마당 쪽으로 들어갈 때 본진환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측면이 이런 거거든요. 네, 이거는 예. 마가드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김민환 선수는 자,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없지만 김민철 선수는 할 수 있습니다. 스포 코로니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자, 저글링 위쪽으로 돌리고 아래쪽 뮤탈 거기에 스컬지까지. 네. 네. 저글링의 시야에 뮤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뮤탈 시야에 들어왔죠? 저글링이 달려야죠. 그렇죠.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피해를 누적시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김민철 선수는 여기서 북치고 잡고 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들어가서 드론 두 개 잡고 그 다음에 저글링들 마치 안 들어올 것처럼 위로 빠졌다가 이제 들어가서 성쿠 콜론이 하나 있으면 은 예, 그냥 뒤로 빠지면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김민철 선수가 원하는 대로 예 본인의 레시피대로 지금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불안 요소는 많지만 그래도 예, 수비 건물까지 짓게 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계속 적어지는 거니까. 네, 또 들어가요. 밑에 또 들어가요. 아, 진짜 한 번 이렇게 스칠 때마다 드론 하나씩 한 둘씩 죽어나가는데 김윤환 선수가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바람 쪽에서 계속 저물링들 모습 보여주고 또 저기에 반응하다 보면 스커지가 이거 만나면 안 되거든요. 자, 네, 그래도 김민환이 이기려면 뮤탈스가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뮤탈스가 안 되네요. 아, 그쪽에 저글링. 네. 여기서 묵치고 저기서 잡고 치면 어느 한쪽은 그래도 대박이 나거든요. 예, 정말 잘 싸워서 뮤탈스가 만약에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없어지는 세미 싸움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스포가 있고 한쪽은 스포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뮤탈스가 똑같은 숫자가 각각 뭐 한 세 개씩 남았다고 하더라도 역습을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뒤도 차요. 뮤탈도 그냥 정면으로 네. 들이받아요. 저글링뿐만이 아니라 뮤탈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을 하고 있고 끝까지 집중하면서 안 되네요. 이야, 예. 적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빌드를 선택을 했고 저글링 뮤탈로 이득을 못 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 싸움이 나와도 역습을 못 가는데 뮤탈 그 싸움에 이겼습니다. 오늘 웅진과 SX의 저그대전 양 팀의 핵심 저그들이 나왔는데 웅진이 완전 스마일 할 수 있는 해피하게 두 경기 가져가네요. 네, 정말 김민철 선수를 수비 왕으로 임명합니다. 네, 역시 제가 뭐 그런 일단 말이죠. 농담 삼은 말이고요. 네, 정말 김민철 선수의 뭐 아름다운 수비, 깔끔한 수비, 견고한 철벽 방어 이런 것들 오늘 역시도 예, 빛을 발하면서 김민철 선수 다음 그런 경기 좋았습니다. 네, 이거를 예 김민철 선수는 그냥 쭉 밀어붙여야겠어요. 왠지 초반에 김민철은 공격 같은 거 하지 말고 일단 상대가 공격 오는 거 여유롭게 막아주고 그리고 받아치는 거 진짜 아픕니다. 예.